baby. No, no, just cut it up, go super baby, I'm a true. I just got it, go super baby, I'm a true. The boom, the chakum, got you got a hoo. When drum, the wop, she's so much, she's so wasted.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The germ, I'm a good turn up, so. Mary, young, it's time, I'm not a young street. Young Street. Street. 신비롭고 다양한 컨셉으로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걸그룹이죠. 때론 청순하게, 때론 강렬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 마음 설레게 하는 이달의 소녀. 만나면 반갑죠. 이준영 스트리트 2부 시작됐습니다. 이달의 소녀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켰는데 카메라 보고 한 분씩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진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비비입니다. 자, 오늘 여섯 분만 오셨는데 네. 사실 이달의 소녀가 12인조 걸그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멤버들 다 같이 모이면 엄청 시끄럽나요? 아, 엄청나요. 엄청나요. 주로 거의, 어떤 얘기를 하세요? 주로 이제 메뉴 정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약간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적 동맹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뭐 팀에서 네. 뭐 어떤 유행하는 것도 막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 네. 자싸라는 말을 굉장히 자싸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자싸. 컴백을 하게 되면서 안무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헷갈리고 저희가 급하게 안무 연습을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자신과의 싸움을 주로 하죠. 어렵다. 네. 어려워. 그 이달의 소녀분들이 만든 건가요? 저희 네, 맞습니다. 네. 저희끼리 맞아요. 네. 어쩐지 저희 꽤 많이 알거든요. 나름 그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네. 뭐 처음 들어보는 네, 자싸. 네. 자, 뭐 뜻이 자신과의 싸움. 네. 이제 단어장에 추가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멤버가 많은데 평소에 네. 스케줄 다닐 때는 어떻게 이동하세요? 차가 몇 대예요? 보통 두 대, 네. 두 대에서 네. 세 대 정도. 두 대, 세 대, 여섯 네. 명이면은 잠깐만. 그래서 스태프들도 있죠. 그렇죠. 스태프분들도 있으니까. 스태프분들 함께 가실 때는 이제 두 대로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네, 나눠서 그렇죠. 이동하고 있습니다. 잘 때 좀 힘들겠네요, 그러면. 힘들죠. 그렇죠. 차이가 많아가지고. 네, 여섯 명인 차는 이제 뒷자리가 좀 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죠. 뒷자리를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네. 공평하네요. 공평하죠. 자, 근데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각자 맡고 있는 상징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네. 비비 씨가 사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솔 씨가 블루베타. 네. 블루베타가 뭐지? 모르겠어요. 자, 최리 씨가 과일박쥐. 네. 이브 씨가 백조. 추 네. 씨가 펭귄. 여진 씨가 개구리인데, 블루베타가 뭐죠? 블루베타는 이제 네. 지느러미가 되게 화려한 네. 파란 물고기예요. 파란 물고기 아 네. 실제로 있는 네. 그러니까 저 잘 몰라가지고 네 파란 물고기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왜요? 왜 블루베타가 됐어요? 이제 솔로곡이 멤버별로 한 곡씩 있는데 저는 네. 솔로곡이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세계관도 담겨져 있고 뭔가 물과 이 빗속에서 노래하는 그런 신비로운 네, 약간 신비로운 느낌. 느낌을 담아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달의 소녀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진짜요? 네. 굉장히 그 신비로운 어떤 그런 컨셉을 이제 좀 지향하시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블루베타가 맞아요.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쵸. 네. 수족관 맞아요. 수족관에 있는 네. 것 같은 달에서 찍으셨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이번 뮤비 밤이 달에서 막 폭탄 터지고 조금 많이 투자해가지고 네. 굉장히 네. 뮤직비디오가 비싸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달까지 갔다 온 거면 그 폭탄 그거 안 무서웠어요? 그 폭탄 터질 때 누구 있었죠 그때?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맞아요. 희진 양이 있었어요. 아하 여기는 안 계시죠. 네. 걱정되더라고요. 아이고 생각보다 크게 터져가지고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네. 자, 3일 전이죠. 이달의 네. 소녀의 새 앨범이 나왔는데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앨범 제작기를 담은 다큐 예능도 함께 공개가 됐죠. 네. 아, 이번 앨범을 위해서 멤버들이 각자 소속사 직원으로 변신을 했는데 네. 여진 씨가 본부장을 맡았다고요? 맞아요. 네, 제가 이번에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어떤 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다른 저도 이유가? 저도 몰랐는데 그 네. 역할에 제가 본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사실. 역할이 바뀐 줄 알고 작가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는 게 맞다 하셔가지고. 본부장님. 네. 제일 어떤 좀 높아 보이네요. 아 네. 높아 보이네요. 촬영하면서 재밌는 일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촬영하면서. 네. 제가 또 본부장을 맡았다 보니까 네. 언니들한테 약간 되게 좀 약간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걸 계속 표출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좋았구나. 네. 재밌었구나. 좋았구나. 재밌었군요. 아, 이달의 소녀 컴백 소식 외에도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틀 전에 이제 추 씨의 생일이었는데.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했어요? 생일날 저희 그 전날부터 콘서트가 있었는데 네. 그 전날에도 생일이 희진이가 생일이에요. 같이 그 폭탄 옆에 네, 계시던 그 친구와 함께 생일을 맞았는데 네. 콘서트와 이렇게 컴백이랑 같이 겹쳐서 생일을 맞아서 팬분들이랑 네. 멤버들이 같이 이렇게 축하해줘서 잘 보냈어요. 근데 또 이제 팬분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화상으로 이제 콘서트를 했거든요. 맞아요. 콘서트. 네.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지금. 또 이제 또 신곡도 나왔고. 네. 아쉽죠. 엄청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잠도 별로 못 잤겠네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이달의 소녀를 환영하는 영스 가족들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읽을까요? 뭐 이달의 소녀 분들이 읽으실래요? 읽어주세요. 네. 좋은 목소리로. 아 제가요? 네. 분별님께서. 스튜디오가 화사해진 것 같다. 그럼 저만 껌하고 다 화나네요. 조명이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이 진짜 좋죠. 네. 사실 화장 안 하고 와도 화장 엄청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아, 너 메이크업이세요? 아 당연히 저 이걸 이게 메이크업일까요? 이게 메이크업이면 안 돼요. 괜찮아요. 화장이 잘 생겨요.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직접 보는 거랑 화면으로 저를 보는 거랑 좀 다르죠? 네, 신기하죠? 훨씬 네. 잘생기셨어요. 네. 오, 진짜 네. 정말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아니 저도 눈이 있는데. 아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네.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얼굴이 달아오르네요. 자, 전유진 님께서 다들 행자님 따라 핸드폰 쓴다. 이달수 오늘 머리랑 옷도 화사해서 DJ 선생님 잘 따라하는 학생들 같아요라고. 학생들. 아, 학생들 제가 이제 네, 담임. 네. 담탱입니다. 아, 담탱이 저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담탱이 이런 거 그 옛날 때는, 표현. 네. 그죠? 옛날. 지금 이달의 소녀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담임 그래요? 쌤. 쌤. 그거 왜 줄여? 선생님을 왜 쌤이야? 그죠? 영어 같잖아요. 근데 영어도 아니잖아요. 영어는 티처잖아요. 티처. 선생님 왜 쌤으로 되는 거야? 그러게요. 질문 있을 때 네. 선생님보다 쌤 이게 낫죠. 그래요? 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네. 그래요? 저는 그 공감이 안 가네요. 저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막 네. 나무 바닥에서 이제 막 나무 박히고 막 그랬어 가지고. 아, 저 초등학교 네. 때. 그랬었어요. 네. 아니, 그랬어요? 나무 바닥에 옛날 사람이네요. 기름지 왁스 칠하고. 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런 걸 했다고요. 신기해. 그때 신기하다.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오. 그게 잘못하면 다쳐요. 공감대가 이렇게 그죠 네. 다치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분 씨 옛날 사람이었네요. 이은님께서 영스 라디오 생방 오는 길에 TMI가 있다면 하나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TMI 오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땡웨이라고 그 굉장히 맛있는 샌드위치를 흡입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또 스케줄이 드시고. 굉장히 계속 바쁘게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급하게 한번 먹었어요. 저도 오늘 지하철 먹었는데. 데스티니. 감이 좋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이달의 소녀의 Why Not. 네. 와이나 들을 건데 이거 이번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잠깐만. 이건 또 굳이 그 친구 매니저님 제보에 의하면 행자는 매일 지하철을 먹는다고. 아, 운명이 아니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굳이 아쉽다. 굳이 써가지고 굳이? 이렇게 망치네요. 네. 맞아요. 저는 매일 먹습니다. 아, 네, 귀찮아가지고 네, 차에서 이렇게 먹고 있죠. 어, Why Not 근데 이거 뮤직비디오 진짜 네. 너무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좋고 감사합니다.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Why Not은요 잘 웃고 계속 넘치는 자아를 추구하는 스토리가 담긴 업템포 일렉트로팝 장르의 곡이고요. 카리스마 넘치는 도입부와 재치 있는 메이저풍으로 반전되는 키체인지 흐름과 매력적인 곡입니다. 야, 잘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체리 씨는 자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일만 사만 할 수 있어요. 거의 뭐 컴퓨터인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른 뭐 딕션도 좋고. 오,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이달의 소녀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목격담도 환영할게요. 목격담. 목격담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렇죠? 살짝 무섭네요. 아, 요즘 또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조심해야죠. 자,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이달의 소녀의 Why Not 듣고 올게요. 자, 저희는 이달의 소녀의 Why Not 듣고 왔습니다. 김동영님께서 Why Not 수능 금지곡이 될 것만 같은 중독성.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뮤비랑 같이 보면은 더 좋아요. 네. 자, 근데 인터넷에 네. 어, 지하철에서 걸그룹이 닌텐도 게임하는 사진이라는 글이 올라 왔는데, 어, 어, 출시 어떤 게임을 했길래 그렇게 하다. 어, 진짜 제가 근데 너무 그게... 착하다. 착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 야, 너무 행복해 사람이. 아, 네, 지금 사진이 있는데 어. 너무 행복하네요. 아, 2년 전에 저희가 데뷔하기 전쯤인가? 데뷔하고 그렇죠? 완전체 데뷔하고 나서 네. 처음으로 첫 휴가를 받고 맞아요, 짐을 맞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2박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청주로 같이 어허. 멤버랑 같이 내려가는데 찍힌 사진이고요. 맞아요. 귀엽다. 이게 언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도 진짜 반대편에 저희가 타고 있었는데 네, 네. 그걸 정말 몰랐어요. 아, 그 누가 몰래 찍은 거구나. 네.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진짜 너무 잘 찍혔다. 귀엽다. 야, 행복을, 나중에 알고 그러니까 진짜. 온몸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야, 이렇게 또, 또 이제 목격담이 네. 사진으로 떠버리네요. 아이고, 네. 어떤 게임 하신 거죠? 아, 그때 저게 이제 네. 하슬 언니가 빌려준 닌텐도였거든요. 네, 네, 네. 추석 잘 보내라, 뭐 설날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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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날 잘 보내라 하면서 게임 하면서 잘 보내라 해서 네. 동물 숲을 아~ 네. 아~ 재밌는 거 네. 하도 빠져 있을 때 제가 아하~ 포켓몬스터도 잘했었다. 그렇죠. 재밌죠. 아, 진짜 저런 뭐. 저렇게 행복하면은 게임 할만 나겠네요. 게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행복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자, 이제 여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어. 여진 씨 이모님이 대구 큰 시장에서 하시는 옷가게에 자주 가셨어요. 을 여진이, 을 여진이 하셨는데 같은 대구 사람으로 너무 반가워요. 옷가게를? 네, 옷가게를 하세요. 네. 보셨군요. 아, 이건 제 목격담인지 저희 아, 그러니까, 이모 목격담인지 애매해가지고 여진 씨 이모님 이제 목격담인데. 네. 아, 뭐, 좋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어, 네, 사실, 네. 사실이에요. 좋아요. 네. 네. 최리 씨, 최리 씨는 이번에 진짜 목격담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방은진님께서 저번에 편의점에서 우연히 최리를 봤는데 진짜 너무 놀라고 너무 예뻐서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식물 최강. 편의점에서 제일 최애하는 음식이 뭐예요? 와. 아, 근데 실제로 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딱 보면 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유, 감사합니다. 최음식. 최음식?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언니들이 약간 분석해본 결과 저는 네. 롤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맞아요, 많이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편의점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요. 조용히 그 롤케이크랑 아시죠? 이렇게. 조용히 일로. 쉿 아이스크림. 쉿 아이스크림. 쉿 아이스크림. 어, 아, 아이스크림 초콜릿인데. 네. 어, 그래요? 네. 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맛있는 거겠죠. 네. 네. 그거랑 아무튼. 아이스크림 네.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어디로 가야 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편의점을 저희 멤버들도 굉장히 네. 많이 그쵸, 가는 그쵸, 편인데 그쵸. 아 그래요? 이분은 네. 운 좋게도 체리 씨를 네. 딱 겹치고 단독으로 만나신 맞아. 것 같아요. 그럼 이달의 소녀분들도 다 그 편의점에 애용을 하시네요. 네. 네. 야. 회사 근처 앞이요. 응. 회사 바로 앞에. 너무 정보를 많이 주셨네요. 아. 네. 회사 근처에 그러네. 아. 그러네요. 거기 사실 거기 앉아 있기만 하면은 한 명씩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저기 체리
어, 야, 이브 왔다, 이브 야, 저. 안녕하세요.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자, 좋습니다. 자, 비비 씨, 비비 씨 혹시 괜찮으세요? 읽을 수 있죠? 네. 네. 오, 제일 잘해요. 비비 언니, 네. 한국어 공 신서린님 보내주시는 건데 네. 비비 언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배운 한국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나 문장을 알려주세요. 너무 잘한다. 언니. 요즘에는 아무래도 컴백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는 하지 못했었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활동 중에서는 대본이나 뭐 그쵸. 이런 거 리딩 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좋아하는 단어보다는 좀 많이 쓰는 단어 좀 찰떡? 찰떡! 아 이거 찰떡이네 이렇게 찰떡 대박인데? 찰떡이다 아이스크림 광고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머릿속에 가 찰떡하니까 갑자기 그 먹고 싶은 게 예. 찰떡이다 네. 그 진짜 맛있는데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최애 아이스크림 최애 씨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죠 그죠? 네 두 개 들어있는 거 맞아요 찰떡 아이스크림 비비 씨 아십니까? 비비 씨 그거? 아니요. 아 그래요? 아, 아이고 세상에. 아, 다음에 진짜 맛있는 건데 한번 사줄게요. 네. 아. 멤버분들하고. 네. 아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어? 엄마가 좋아, 영수가 좋아, 이준영 스트리트. 자 이준영 씨도 만나면 받으시는 아 이거 진짜 그 게스트 나올 때 제가 녹음한 건데 네. 아 진짜요? 네. 그, 네, 제가 직접 했는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자 진솔 씨 한번 문자 읽어주세요 아 0951님 진솔 언니 짧게 불러주신 오라이트 자작곡 노래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 맨날 흥얼거리는데 완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짧게 아. 라이브 부탁드려도 되나요? 오 가능합니까? 제가 사실 그때 컨텐츠 방송에서 한 소절 먼저 네. 불러드렸는데 그거 멜로디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 소절을 불러드리려면 이제 후렴구를 우리 이브가 작사를 했거든요. 네, 같이 이제. 네, 그래서 불러보면 저 멀리 빛나는 올라예 이제는 그 위에 날아가 이렇게 됩니다. 좋다. 아 너무 좋네요. 다음 곡이다. 다음 수록곡. 완곡 듣고 싶은데 갑자기. 들어가면 좋겠어요. 다음 앨범 네. 수록돼가지고 네. 들고 나옵시다. 아 이브 씨가 작사를 같이 이제 네. 도와가면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네요. 멋있다. 네. 멋있다. 자 2부 끝곡으로 이달의 소녀의 숨바꼭질 이거 듣고 이제 3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본격적이 아닌 거거든요. 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밝은 미소가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만나면 반갑준 영스 초대석 시간이고요. 이달의 소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달의 소녀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공짜입니다. 아, 3부에서는 멤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TMI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아, 깨물 하트 창시자죠. 하트장인 출 씨가 네. 코너명 외쳐주시죠. 네. 나는 지난날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달의 소녀의 솔직 담백 지목 토크. 와~ 지금부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멤버의 이름을 재빨리 외쳐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무섭다. 아니 뭐 별거 없어요. 네, 편하게 임하십니다. 음악 주세요. 자
자, 첫 번째로 비비 씨한테 질문 나갑니다. 네. 좀비를 좋아한다는 비비,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무서운 귀신의 집에 가게 된다면 이 멤버와 가고 싶다. 하나, 둘, 셋. 체리야. 체리. 아. 자, 바로 이제 이브 씨입니다. 네. 나와 취향이 가장 비슷한 멤버는 하나, 둘, 셋. 김립. 아, 아, 오케이. 네. 자, 다음은 진솔 씨입니다. 네.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돌직구를 잘 날리는 멤버는요. 최대요. 하나, 둘, 셋 안 들어. 바로 나오네요. 자, 출시입니다. 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멤버는 하나, 둘, 셋. 희진이. 아, 오, 맞아, 자, 맞아. 최리 씨입니다. 네. 아, 숙소에 있을 때와 무대에 있을 때 갭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멤버는요. 하나, 둘, 셋. 여진이. 자, 아, 마지막으로 여진 씨입니다. 평소에 돈을 많이 쓰는 멤버는 하나, 둘, 셋. 나. 맞아, 맞아. 질문 여기까지고요. 아. 자, 짚어볼 텐데. 아, 좀비를 좋아하시는군요, 비비 씨가. 네, 좀 좀비 관련되는 영화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럼 뭐 거의 웬만한 영화 다 봤겠네요, 좀비 영화. 어, 이제 요즘에는 잘 안 보긴 한데 옛날에 뭐 부산행이나 The Walking Dead 그런 거 다 봤긴 봤었어요. 아, Walking Dead. 네. 아, 엄청 재밌죠. 진짜. 서울역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렇죠. 서울역을 안다고요? 네. 맞아, 맞아. 부산행의 전 거. 우와, 뭐야? 잠깐만, 나 그냥 물어봤는데 이걸 아신다고요? 서울역? 네, 그 그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네, 저희 애니메이션. 숙소에서 다 같이 봤었어요. 진짜요? 네. 아, 비비언이랑 같이 봤었어요. 부산행 재밌다 보니까, 찾았다 보니까 그거 서울역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잠깐만, 이거 솔직히 모르시자고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아, 어떻게 모르니까. 다 보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지네요. 어, 서울역을 보셨군요. 네. 어, 거기 이제 제가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네. 어, 또, 네. 욕도 굉장히 많이 하고 비속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오, 괜찮아? 괜찮아? 맞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 아, 그 진짜 거짓말 진짜 이걸 보신 사람 처음 봤어요. 아, 네. 좀비. 저 다 같이 봤어요. 네,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아, 체리 씨를 제목해 주셨네요, 비비 씨가. 네, 체리가 되게 네. 약간. 약간 네. 놀라면서 뭐 리액션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네. 신나다 보니까 같이 하면은 체리에서 집중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도 네. 재밌게 아~ 될 수 있게 되고 뭔가 덜 무서워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체리 씨 뿌듯하시겠네요. 아, 네, 뿌듯하지만 네. 근데 제가 약간 좀비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안타깝다. 네. 좀비를 무서워해가지고 거절을 하셨네요. 아니야. 네.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노땡큐죠. 네. 네. 자, 이브 씨. 네네. 어, 나와 취향이 가장 비슷한 멤버는 이제 김립. 네. 아, 여기 있는 멤버를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아차했어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서운했다. 김립. 서운했대. 취향이 어떻게 비슷하시죠? 취향이 네. 이게 처음 든 생각은 옷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김립 씨가 저랑 빈티지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리뷰를 외쳤는데 아하. 음식 취향 같은 거는 여기 있는 멤버들 중에 추 씨랑 굉장히 아. 잘 맞고 아. 영화 취향 같은 건 또 체리 씨랑 맞아요. 잘 맞고 오.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우리 멤버들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수습하는 중이에요 지금. 잘 됐어요 아주. 아, 네. 잘했어요.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네. 아, 진솔 씨 네. 이제 돌직구를 잘 날리는 멤버로 이제 체리 씨를 그 숫자를 세기도 전에. 아, 저는 체리를 네. 소개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돌직구를 얼마나 날리길래? 야, 너 오늘 별로네. 이렇게. 나 오늘 이뻐? 머리 이뻐? 아니? 이렇게. 아, 어떡해. 아니 약간 너무 돌직구라기보다는 웃으면서 별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별난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되게 네. 지적을 잘하는 편. 저희가 막 안무를 이제 예. 나갈 때 새로운 안무를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 네. 근데 원래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 솔직한 게 좋고 하니까 네, 네. 아, 마음에 안 드시면은 요즘 이러면 아무래도 누가 해요? 맞아요. 진짜요? 너무 올드하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우리 이달의 소녀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와, 뱀! 와, 뱀! 와, 뱀! 자, 이제 출시. 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멤버로 희진 씨 네. 아, 선택하셨네요. 네, 아 저는 보통 물건이라고 했을 때 뭐 자잘한 것보다는 핸드폰을 좀 생각했어요. 핸드폰이나 뭔가 팀폰, 맞아, 맞아. 뭐 저희 단체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 네. 근데 팀폰이 있어요? 저 옛날에 팀폰 썼었거든요. 오, 처음 들어봤어요. 팀폰 있어요? 유니별로. 유니별로 있어요. 뭐예요? 그 무전기예요? 뭐예요? 그 핸드폰 네. 사용 금지다 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래도 회사랑 연락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는 이는 12개 있으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네. 팀별로 저 유니별로 하나씩 이렇게 있었어요. 네. 총 3개. 그러니까 똑같은 3개. 핸드폰인데 이제 4명씩 4명에 한개 이런 식으로 발신은 되고? 네. 네. 오, 다행이네요. 네. 수십만 됐으면 진짜 구조 차원인데 끔찍하네요. 맞아요. 그럴 뻔했어요. 그래서 약간 네. 그런 기기를 잃어버리는 거에 약간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기는 손에서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쵸? 쉽지 않죠. 네, 네, 떨어뜨리기가. 그래서 딱 희진이가 떠올랐습니다. 네. 아 희진 씨. 그리고 이제 최리 씨입니다. 네. 아, 숙소에 있을 때랑 무대 있을 때 갭차가 많이 나는 멤버로 이제 여진 씨를 아, 네. 하셨는데 네, 어떤 네, 갭차가 네. 날까요? 일단 여진이가 숙소에 있으면 굉장히 애교도 많고 네. 약간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여진이가 대구에서 살다 와가지고 네. 굉장히 시크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무대에서는 그거를 약간 갭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네. 잘 사용을 해요. 아, 잘 사용을 한다. 네, 잘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네. 귀여운 거 노래가 나올 땐 그걸 굉장히 잘 사용하고요. 약간 시크한 노래다. 그러면 또 그 약간 대구의 시크함을 약간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대구 시크. 네, 대구 시크.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서 여진이 네. 갭차가 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칭찬이죠. 그쵸. 그쵸. 네. 프로다운.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진 씨 평소에 돈을 많이 쓰는 멤버를 이제 나라고 네.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아, 다들 네. 뭘, 맞아요. 얼마나 많이 쓰시길래? 아. 택배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네. 여진이 이름으로. 잠깐 제가 한 가지 물건을 사도 색깔별로 네. 다 모아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옷을 예를 들어 가디건을 사도 네. 예를 들어서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이 있으면 네. 이 색깔별로 다 사야 돼요.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사이즈로 두 개 사고 신기하다. 이런 립스틱 같은 것도 똑같은 색깔 똑같은 색깔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색깔인데 그냥, 그냥 사고 신기하다. 약간 스티브 잡스 스타일이네요. 막 게임기 같은 것도 네. 멋져 막 여러 개 막 사고 막 고장나면 새로 사고 고장나면 새로 사고 멋있는데 멋있다. 근데 얘가 약간 이게 지금 물건 뭐 립스틱이나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게 차가 되면은 와 플렉스 차 차를 이제 색깔별로 사고 네. 이제 멋있네 네. 멋있네 집 막 집 집을 색깔별로 구조별로 막 나는 이 브랜드 아파트가 좋아 이 브랜드별로 38평형으로 똑같이 다 사야지 하겠어 플렉스 역시, 역시 본부장님 플렉스라고. 네, 많이 다르다. 잠깐만 이현진님께서 행자님 조심해요. 라디오 하다가 최리 일어나서 나갈까 무섭다 하는데. 잠깐만. 아 돌직구니까. 제가 입 조심할게요. 저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지금. 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이달의 소녀의 목소리 듣고 네.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달의 소녀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아, 김지훈님께서 이번 앨범 목소리 영어 버전이 너무 좋은데 영어 녹음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라고. 아, 영어 버전이 있군요. 네. 네, 뭐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네, 맞아요. 아. 영어 버전 녹음을 하면서 네. 이제 저희 A&R 팀에 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오빠가 계신데요. 아, 네네. 그 오빠가 저희의 네. 발음을 하나하나 다 봐주셨어요. 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음할 때 음정이나 뭐 느낌 이런 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네. 발음을 1순위로 두고 맞아요. 녹음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아, 그렇죠. 이제 발음이 중요하긴 하겠죠. 영어 버전 살짝 깔아준다고? 궁금하네요. 발음에 집중해주세요. 발음. 아... 좋다. 발음이 정말 자 토크는 계속해도 돼요. 아, 네. 아 그래요? 갑자기 집중했어. 갑자기 진짜. 듣고 싶어가지고 그 영어 녹음할 때 이제 비렉? 비렉 받으시는 분이 예림이 체리가 영어 발음 너무 좋다고 맞아요. 아유,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네. 멤버들도 다 잘했는데. 아 진짜. 네. 아, 깜짝 놀랐어요 멤버들도. 아~ 근데 지금 다 좋은데요? 그쵸. 아,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로.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Exactly. You're welcome. Thank you. Thank you. Yeah. 어 좋네요. 아, 자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 틀어놓고. 네. 네. 2번 이브 씨 2번이라고 할 뻔했어요. 자, 자 한번 다음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7701님께서 이브 언니 부산의 딸 전에는 맛깔나게 부산 사투리로 부모님께 하셨는데 이번에는 오빛을 위해서 맛깔나게 부산 사투리로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릴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오빛 분들께 사투리를 쓰기에는 네. 좀 오글거리는 게 있어요. 진짜 네. 아시죠? 아,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오빛 분들께 제가 사투리를 잘 쓰지만 연기처럼 나오더라고요. 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사투리인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오빛들. 아, 이 서울 말이 이렇게 된다. 아, 네. 오빛들,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진짜 8개월 만에 나오는 거라 가지고 저희도 진짜 많이 떨리고 설레고 한데요. 항상 기다리신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기다려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진짜 1등도 하고 기록도 많이 세우고 오빛 분들께 감사한 마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았나요? 예뻐요. 자연스러운데요? 적당했다. 아, 상대방이 있어야 자연스러워. 아, 아니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투리 칭찬을 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시 읽어주시죠. 이현지님께서 추 연기 잘하던데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연기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연기 제가 웹드라마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네네. 되게 좋은 호기심을 갖게 해준 그런 경험이어서 네, 연기에 호기심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기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배워보고 한번 열심히 참여해보고 싶어요. 오, 좋습니다. 네. 아, 되게 지금 막 출시 보면은 그러니까 청춘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학원물, 학원물. 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하이틴물.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리 씨. 네, 체리 양 성인이 되니 어떤가요? 20살로 10개월 살아본 소감을 들려주세요. 제가 10개월 살아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일단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네, 성인이 되어도 지금 뭔가 제가 따로 딱히 막 뭐 성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맞아, 하지 맞아. 않아가지고 뭐 술 같은 거 막 자연스럽게 살 수 있고 아 뭐 그쵸 그건 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막 그렇게 자주 막 이렇게 하게 아니라서 약간 진짜. 그런 걸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언니들이 되게 약간 진짜 애기처럼 많이 막내 다루듯이 많이 해줬어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딱히 아직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 성인 되고 뭐 어떻게 너무 바쁘셨으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서 좀 놀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못해가지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은미님께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진솔 언니로 삼행시 갑니다. 운 띄워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정 정신 못 차릴 만큼 예쁜 야. 하나 둘 셋 진 진솔 언니. 오 마이 갓. 하나, 둘, 셋. 솔. 솔직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아니야? 진짜 이거는 대박. 대박이다. 사람이 아니네요. 네, 천사. 사람이 아니네요. 네. 사람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은미로 이은미 씨가 보내 주셨잖아요. 진솔 씨가 이제 이은미로 삼행시 답장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괜찮다. 답장 어렵네. 자, 이거 바로 가야 돼요. 네. 좋아요. 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 어디 있나? 은은한 미소가 아름답네. 미 미치겠다. 미야. 잘한다 그래도. 잘했어요. 아. 미치겠다 이거 제 유행어인데. 진짜 미치겠네요. 미치겠다. 미치겠다 누구 유행어예요? 요즘 제 이브가 밀고 있는 유행어예요. 미치겠다. 인용을 잠깐 했네요. 네.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브 씨가 미치겠네요. 네.
대박이다. 자, 너무 잘하셨고요. 자, 여진 씨 한번 가겠습니다. 210님, 우리 막내 여진이 유유유 마냥 귀엽기만 했는데 벌써 이렇게 크다니 유유유 유유유 어른 된 것 같다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어른? 어른? 궁금하다. 어른? 아니 사실 어른 아니긴 네. 하지만 2개월 남았어 근데 그러니까요 벌써 아 네 요즘 좀 느끼는 게 네. 제가 아 약간 그러니까 팬분들 만나도 굳이 애교를 안 부려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게 더 귀엽네요. 네. 왜냐하면 네. 약간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지라 네. 약간 제가 3년 전에 솔로곡이 되게 엄청 발랄하고 귀여운 곡이었는데 그걸 자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도 그걸 자꾸 원하는데 이게 저도 나이가 많고 그렇죠. 나이가 많다니. 그 끝에 앉아가지고 끝머리 한창에. 이제는 그냥 아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옛날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안녕하세요 여진이. 아, 저도 아직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저도 미치겠네요. 네. 미치겠다. 저도 아직 33살인데 저도 귀여운 척하고 있는데. 약간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른 여진 씨가 한번 광고 듣고 올게요. 한번 해주세요. 광고 타임이니까. 멋있게.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어른이다. 영수로 다들 모여 볼륨을 다시 높여 Young Street Baby, Young Street Baby, 이준의 Young Street.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아 멋있다. 정말 즐거웠고 또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이달의 소녀 분하고 정말 즐거웠고 끝인사와 활동 계획 부탁드릴게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두 번째로 영스트리트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네. 너무 재밌어서 정말 배꼽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왔다고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늘. 아, 찾았어요. 또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두고 가야죠. 웃겨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와이낫으로 8개월 그쵸. 만에 컴백을 맞아요, 했으니까요. 아, 그렇죠. 예. 네 이제 또 활동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동안 오비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더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무대들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또 내일 또 이제 또 음악방송과 함께하고 네. 활발하게 또. 이제 만나시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잠을 너무 못 자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네, 화이팅. 아, 다음에 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3부 끝곡 이달의 소녀의 유니버스 들려드리면서 4부 남의 사랑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 에러, 에러, 에러.